히샬리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히샬리숑은 에버턴 시절 대체불가 에이스였습니다. 와포드에서 이적한 뒤 두 시즌 연속 리그 10골 이상을 넣었고 지난 시즌에도 10골 터뜨리며 강등 위기에 빠진 에버턴을 구했습니다. 에버턴에서 활약을 바탕으로 브라질 대표팀 주전 공격수가 돼 네이마르 비니시우스와 호흡을 맞췄습니다. 승승장구하던 히샬리숑은 지난 여름 토트넘에 왔습니다. 이적 금액 5,800만 유로, 한화로 800억이 넘었습니다. 손흥민, 케인, 클로셉스키로 구성된 확실한 공격진이 있던 걸 감안하면 의외의 투자였습니다. 토트넘 의도는 확실했습니다. 공격진 경쟁력을 강화하고 손흥민, 케인 의존증을 덜어줄 거란 기대가 있었습니다. 에버턴과 브라질에서 보여준 높은 활용도와 저돌성, 득점력까지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히샬리숑은 잦은 부상으로 활용이 불가할 때가 많았고 챔피언스 리그에선 골을 넣었지만 프리미어 리그에선 무득점입니다. 브라질에서 달랐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에 부상을 딛고 출전해 세 골을 기록하며 건재함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월드컵 직후 부상을 당해 토트넘에선 또 한동안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뒤에도 벤치에 머물렀습니다. 손흥민, 클로셉스키에 밀려 후반 중반이 넘어서 교체로 나오는데 그쳤습니다. 매번 선발 출전하는 손흥민이 부진해 히샬리숑에게 더 출전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결국 히샬리숑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전부터 손흥민 대신 선발로 나섰습니다. 웨스트햄전에서 히샬리숑은 몸이 무거워 보였고 좋은 기회를 못 살렸습니다. 후반 23분까지만 뛰고 빠졌고 대신 손흥민이 들어왔습니다. 손흥민은 투입 4분 만에 골을 터뜨렸고 2-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후스코어드.com은 히샬리숑에게 평점 6.8점을 줬습니다. 선발 공격진 중 가장 낮았고 26분간 뛴 손흥민보다 아래였습니다. 분명히 위협적이긴 했으나 기회를 못 살리고 케인과 호흡도 맞지 않은 게 반영된 평점이었습니다. 이어진 첼시전에서도 선발이었지만 히샬리숑은 또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좌측과 중앙을 오가며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또 무득점이었습니다. 후반 교체되어 나가면서 유니폼으로 얼굴을 감싸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히샬리숑은 리그 16경기 출전 0골입니다. 무득점 기간이 길어지는 가운데 히샬리숑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적률을 생각하면 히샬리숑의 지금 모습은 먹튀라 봐도 무방합니다. 이적률 대비 활약이 이렇게 안 좋은데 비판을 당하지 않는 게 다행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다가오는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FA컵 16강에서도 선발 출전이 예고되는 히샬리숑이 이번엔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또 득점을 해줄 수 있을지 관심이 큽니다.